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꼭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자,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꼭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심의할 사항이 뭐냐라고 해서 여기서 한두번 정도 내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초 기피, 회피, 내면은 꼭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위원장 있냐 없냐. 자, 그거 내서 장론되는 그저 없습니다. 꽤나 어려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9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내용들 정리해 놓으신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저렇게 4개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인 것은 해서 시험 문제에 이미 내봤습니다. 한두번 정도는 내봤습니다. 통으로 내본 적도 있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속에서 이제 어딨냐 하게입니다. 어디 시도, 시군구로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어디 여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러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나 먼저 자격취득 등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뭐 한다? 둘수 있다. 정책이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협회 가면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죠? 거긴 둔다. 요두 개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용이 완전 달라. 있는 것도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참, 어느 시, 어느 도 이러면 안 되니까 시도 말고 시군구는 더 아니고 국토교통부. 그럼 아무 소리 안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어디요? 둘수 있다. 자, 둔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 자, 여기 꼭 내볼 만한데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둔다 X 또는 두어야 한다 X.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이 좀 심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심의사항. 여기는 꼭 별표 2개 정도는 꼭 반드시 해놓고. 자,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건너뛰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 하냐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지선다는 얘기 아주 쉽다 해갖고 뭐 협회인가 라고 해서 고놈이 아니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처럼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요 자격취득만 꼭 밑줄 한번 놓으실까요? 누가 자격을 취득하나, 미성년자 시험 보나,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 정도 되나,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내용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가 요거 하나,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저기 3번에다가 중개보수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사항 4개가 다 아닙니다. 하나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시험 문제 4개 그입니다. 시도지사가 내는 것은 시험 1번입니다. 1번. 요 자격취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가루처럼 시도지사가 요거 하나만 따라야 한다. 또 어디 가고 이상한 놈에다가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주 다스러지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요. 자격취득 하나만 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개업 잘 되라.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그러니까 뭐 전문성 제고에다가 경제 이바지에다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라는 육성 정책. 중개업의 육성. 이라는 정책도 심의위원회가 바로 심의사항으로 여기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개보수 많이 변경하려고 여기는 시도하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뭐 저기 주택거래신고, 주택임대차도 거래신고하면 중개보수 우리도 올려주세요 라고 협회가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보수 좀 올려줘 열려 가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2번, 3번은 중개파는 사람들 좋아라. 그럼 이제 매도인이 섭섭해 이러니까 4번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말 요 네 가지가 모두 누구도 다 안 섭섭하게 다 있습니다. 1번에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2번, 3번 중개파는 사람 좋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 설정 매도 매수인 좋아라 입니다. 1억 가입돼 있으니까 사고 치면 우리 중개사무소 쳐들어와 입니다. 협회 공제가 내줄 거니까 그입니다. 그럼 여기 주의처럼 뭐 협회 인가 아닙니다. 인가는 국장한테 얘기입니다. 뭐 정책심의위원회가 무슨 협회인가를 무슨 심의를 하겠니 얘기입니다. 뭐 전문성 제고도 아니고 시험 공고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네 개 얘기입니다. 자격주도 육성, 그 다음에 보수, 손해배상
요런 것만 심의하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구성에서 숫자 보실까요? 꼭 소속하고 저 구성 이런 거 꼭 내볼 만한데 아직 안 내봤습니다. 맨날 숫자 받고 게임다. 7명인가 5명인가 9명인가 헷갈려 죽습니다. 자 먼저 유언자 한 명을 또 어쩌라고요? 포함한 제외 그러면 안 됩니다. 포함을 하고 게임다.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또 제외인자가 포함인가 헷갈립니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7명 이상. 이게 과반수다 보니까요. 홀수로 딱 묶였습니다. 7명 이상. 행운의 숫자. 그 다음에 9명이 아니라 11명. 그입니다. 11명 이내로 좀 많아야 되겠죠. 그입니다.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 이제 자, 우결할 때 여기다 제적 과반수로 우결한다. 요거 내본 적 있었는데 아니다. 출석. 자, 안 온 사람 왜 거기다 집어넣어주겠어요? 여기는 출석 과반수로 우결. 그러니까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과반수. 그 다음에 우결할 때는 출석입니다. 꼭 우리도 저기 할까 말까 그러면 손들기 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만 합니다. 없는 사람 다 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여기 주위에서는 부위원장 없다. 숫자가 아마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협회 가면 나온다입니다. 협회는 부위원장 있음. 거기 19명이다 보니까 있어요. 자, 이것들이 정말 차이점을 딱 물어봐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작년도. 그 다음에 위원장을 보실까요?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장관은 나란 일 바빠. 자, 국토교통부 뭐라고요? 차관. 차관입니다. 장관 바로 아랫사람입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 몰라도 괜찮은데 일단 차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옛날에 무슨 고지공무 뭐 상급 이상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소리 없다. 그냥 차관이다. 그리고 차관을 장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차관이다. 라고 법에는 정해놓은 거지 뭐 장관이 지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7명 만든다고 위원 뽑을 때는 장관이 또 등장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번에 뭐 직무는 뭐 당연히 뭐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모여라 그럴 때는 7일 전까지 통지를 하고 자 이런 건 아예 뭐 낼만한 내용들 아닌데 차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것들은 아예 문제감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장이 이렇게 부위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작년에 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아니요 부위원장이 아예 없대니까요. 그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저 7명 중에서 네가 해봐봐. 나 없으면. 이런 소리니까 지명했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지 부위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없대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없나 봐.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위원. 근데 조금 어렵게 내면은 위원이 되는데 안 된다. 막 이렇게 속여볼 만합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뭐 4급. 하필이면 또 죽을 사자 4급이냐? 그러셔야 됩니다. 상급도 아니고요.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에 들어간데 4급이네? 4급 이상에. 자, 이거 뭐 법에서 정하는 거지. 뭐, 왜요?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하여튼 5급은 아니고 4급 이상에 죽을 사자 보이네? 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 게입니다. 그럼 2급, 3급, 5급도 될 거고, 게입니다. 막 9급은 아니겠지? 일반직 공무원 게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부교수. 정교수 그러면 안 되고 부교수도 가능하다입니다. 4급 부교수 이런 걸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이 사람이 안 돼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보면 정말 아예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자,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근데 저기 협회 가면 또 공인중개사가 옆에 또 나란히 나옵니다. 근데 회계사까지만 나와입니다. 아까 보수. 이런 숫자를 잘 아는 사람은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되고, 아까 중기업의 육성에서 협회가 꼭 필요하겠잖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아까 자격취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 이건데,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아까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도매스는 주하라. 여기 때문에 6번, 7번이 나란히 나오겠네요. 비용님 민간 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 원. 네, 현재 지금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된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안 된다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또는 금융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8번째 나머지 9밖에. 근데 여기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차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관이 너 7명 되라라고 이제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뽑아놓고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요. 장관이 임명해서 너 저기 위원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척기피 회표는 맨날 내고 있으니까 얘기도 별표 두 개.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오면요. 매년 제척기피 회표는 꼭 내봤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척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는 법에서 빠져라.
위원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네가 거기 위원회 왜 있냐? 이런 소리입니다. 막 지 사건을 지가 다루거나 아니면 친척 사건이다. 이런 것들은 너 빠져. 그입니다. 저기 일곱 명에서 너 빠져라. 그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오히려 당사자가 위원을 좀 빼주세요. 라고 신청 들어와요. 그입니다. 법에서 빼는 거는 제척. 그 다음에 신청. 당사자가 오히려 신청해갖고 좀 빼주세요. 위원을.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제척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입니다. 깊이. 그 다음에 회피는 스스로 빠져라. 그 소리가 바로 회피. 제척 깊이 회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판사는 우리 뭐 저기 검사 이런 사람도 막 관련된다. 그입니다. 판사가 자기 그냥 아는 사람 판결 내리네. 그럼 너 빠져. 해갖고 이제 제척 깊이 회피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야지 심의원의 심의가 공정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딱 네 개 나오죠. 나 먼저 위원이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지금 갑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위원이 안 돼요. 그입니다. 당사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위원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지금 다루게 생겼네요. 첫 번째. 그리고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원이 바로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너무 잘 알아.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이면은 이 사람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법에서 너 빠져라. 위원아 너 빠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아버지 사건 아들이 다루게 생겼네. 해당 건 당사자고 친족이래요. 그리고 친족이었대요. 게임입니다. 지금은 아니요. 그래도 왕년에 사위. 이렇게 되면 빠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당연히 법에서 너는 빠져.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요 3번 문장은 지금 4명 계속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위원이 증언을 했거나 진술을 했거나 잘하니까 증언했겠잖아요. 조사나 또는 연구나 용역이나 용역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와봤고요. 감정 자, 집을 다 할 겁니다. 감정을 하면은 여기도 위원회에서 빠져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당사자가 갑인데 그 사람 위원이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다. 자 대리는 웬만하면 절대 안 맡깁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웬만한 사람 맡길까요? 게임다.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러니까 대리인이면은 그 위원에서 어째라 빠져라 게임다. 하자 제척 아래다가 법에서 빼는 게 바로 제척. 너무 심해서 빼. 그입니다. 뭐, 네 개는 그냥 안 들어봐도 저 사람 빠지겠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깊이는 이제 해당 안건에 우리 당사자가, 뭐냐,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위원 좀 빼주세요. 저기 네 개는 없는데. 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한테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아마 유리하면은 빼달라고도 안 할 건데,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모여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필이면 왼수가 저기 위원회에 있냐기입니다. 나한테 해로울 거니까 쟤 좀 빼주세요. 갑 좀 빼주세요. 의리. 이렇게 신청 들어오는 게 바로 기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이제 괜히 또 기피 사유 이러면 안 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은 스스로 빠져야 되기 쪽입니다. 알아서 빠져라. 그입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은 스스로. 요 스스로 문장 잘 보시고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하다 위원은 빠져라. 네가 알아서 빠져라. 요 소리 합니다. 근데 안 빠지네. 아주 제가 질기네. 그런다고 씁니다.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초할 수 있다. 아주 더 확 빼버릴 거예요. 요 소리 할 겁니다. 임기는 몇 년이래요? 2년 게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아주 2년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저기 이제 또 이제 협회 가면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연임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가루는 좀 조심하실게. 여기 이제 자 2년인데 저기 국토교통부도 2년인가 4급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거기 이제 국토교통부에 4급 이상의 공무원 아닌 사람은 2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거기 이제 협회에서 나올 거고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여기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또 2년이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잔임 기간이라고 할 건데 남은 기간이지 새로 2년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2년 가면요 막 2년하고 막 섞여갖고 들쑥날쑥 난리가 나올 겁니다. 남은 기간 딱 6개월 남았네. 그럼 6개월만 너 임원돼.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으니까 꼭 정리해놓으시고요. 저 뒤에 있는 것도 사임 등으로 여기도 내본 적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간사. 사무를 처리할 부위원장 혼자 죽어나갔네. 이러니까 총무 같은 사람 사무를 처리할 누구요? 간사. 근데 반드시 한 명을 어쩐다고요? 둔다.
하자 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지 여기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둔다. 그러니까 정말 간사가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원장이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정말 계속 헷갈립니다. 차관 하다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한다. 간사를. 위원장 정말 아니다. 저기 뽑아놓고 골프지로 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저 위원 8명 뽑아놓고 장관은 없어졌대. 자, 골프지로 갔으니까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지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간사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하되 몇 명이되 누구래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져라 재적기피 회피 꼭 내보고 있으니까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최근에 나온 거하고 이제 약간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대비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 먼저 자 21페이지에서 이제 1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꼭 나오니까요.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맞죠? 둘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문장 보면서 저기 길목이 보이나 그냥 열심히만 읽으면 안 되고 됩니다. 세월여울 다 가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모여갖고 손들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를 둘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국토교통부 맞고 정책은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 둘 수 있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틀리지 다른 데 안 틀려. 그입니다. 1번 맞아.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이제 그 포함인지 제외인지도 봐야 되고 7명, 11명이 맞나. 자, 지금 이제 조금 보이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나란 일 바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임여. 맞죠. 이렇게 임여지 뭐 장관이 지명한다 아니래니까요. 위원장은 차관이 되라고 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맞죠. 그 다음에 7명 이상 하다 부위원장 없다. 7명 이상에서 11명 맞네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분도 맞았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심의위원회 해석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은 정책을 심의했을 때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원래 맞았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여기다가 따라야 한다. 중개보수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도지사가 그걸 하냐고 국가가 해야지. 이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추등만. 자격추등만 따라야 한다. 또 내볼 것 같아요. 문장 바꿔갖고. 3번은 맞아. 그 다음 이제 4번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렇게는 안 내봤는데 자,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연구, 용역, 그 다음에 감정을 한 경우 입니다. 심의원의 심은 그래서 깊이 된대요. 깊이가 아니라 제쳐. 정말 너무 짜증나긴 할 건데 제척이지 이게 깊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깊이는 신청. 당사자가 빼주세요. 신청 들어와야 깊이가 돼요. 입니다. 4번 X. 아예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얘는 제척된다. 라고 너 너무 심해. 너 빠져. 법에서. 그입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지. 무슨 깊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여기다가 뭐 작년에 부위원장이 일어났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네요. 이건 어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꼭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뭐 심의상, 뭐 소관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내봤는데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근데 제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디 이상한 문제 보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매년 아예 그냥 제목은 똑같아요. 내용이 확 달라서 그렇지. 심의원의 소관상은.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렇죠. 맞죠. 요거 맞았습니다. 바로 답은 나왔고요. 그럼 이제 2번부터는 왜 아닌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이걸 이제 여기서 심의원에서 합니까? 아니요. 여기는 협회 설립인가는 국장한테 신청서만 써서 내요. 거기는 뭐 의결도 안 해요. 자, 신청서를 써서 내는 거지. 뭔 소리 한대요. 2번. 요놈 우리 시험 문제 아닌 것을 했을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로 심의사항에 관한 제척사항을 이렇게 제척신청을 제척이 아니겠죠.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자,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깊이에 해당되는 거지 제척은 아닙니다. 제척. 제척은 법에서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자, 신청했을 때 되나 안 되나. 근데 엉뚱한 사람을 막 빼달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당하게. 자, 그런 경우는 안 뺄 거니까 깊이 신청입니다. 자, 이렇게는 아직 안 해봤는데 자, 3번에는 제척이 아니요. 깊이요, 깊이. 꼭
꼭 줘야 시험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근데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 낼 건지 그 의결도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나요? 아니요,입니다. 국장. 아,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입니다. 국장이 시험 문제를 직접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장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건데 살짝 바꿔봤는데 일단 3번, 4번 너무 심하게 바꿔봤어요.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국장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당회원들의 공인주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결할 때 정책심의나 간다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여기 이제 시도지사가 알아서 그런 것들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결정하겠죠.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아니고, 자, 기원하시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뭐 당회원도 뭐 시험하고는 관련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할까 말까. 이런 거 결정할 때가 정책심의위원회. 하여튼 답만 좀 편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문장 살짝 바꿨다. 특히 2번, 3번. 요즘은 2번, 3번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그냥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맞았죠? 그다음에 자, 2번 편하네요. 하여튼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없다. 7명 이상이고 11명 이거. 이런 숫자가 시험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요? 아니다, 그입니다. 이 사람 2년 외에 더할 수도 얼마든지 천년만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2년이다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이래요. 여기서는 요 3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을 이렇게 딱 한 문장 갖고 꼭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자문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딴 문장 나왔었는데 자문을 한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그죠? 맞죠? 이게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잘 아니까 자문을 했겠죠? 그럼 너 빠져라. 여기다 깊이 그러면 안 되고 제척이 맞아요. 여러분 이제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요거 틀린 문장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이용 가반수 출석으로 회의 10대 개의. 저 개의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전체 숫자로 합니다. 제적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의결입니다.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주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출석. 이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치사하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내갖고 사람을 다 떨어뜨리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요놈 이제 별표 3개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요놈이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바로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아주 까탈스럽게 되면 꼭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끝에 좀 보세요. 심의원에 지금도 있겠다 그러네. 심의원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심의원을 둔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정말 이런 문장 보면 아주 짜증나 버릴 겁니다. 근데 아주 내놓고 장난을 해요. 둔다, X, 둘 수 있다. 그거 협회요. 협회가 운영위원회 돈은 이제 돈화 관련되니까 거기가 둔다고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맨날 있는 정책이냐고입니다. 둘 수 있다. 필요하면 두고 말려면 말고 지금도 아예 없을 겁니다. 임시기관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심의원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다. 뭐 제 이름 안 써도 그냥 차관이지 무슨 장관이요. 게입니다. 뽑아놓고 얘는 골프치러 가.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나왔었는데 심의원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소설 잘 쓴다는 겁니다.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아서 들렸다. 정책심의에는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네가 해봐라 라고 했었던 지명. 지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협회 가면 나옵니다. 협회 가면. 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있는데 호선 얘기 나오고 여기는 없어. 입니다. 자, 3번 정도에 딱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낚싯밥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자문을 한 경우는 그 다음에 심의 의결에서 그 다음에 기피된다. 기피가 아니라
제척, 제척입니다. 제척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데니까요. 제 피하고 싶다고 기피는 입니다. 요거 정말 줄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간사는, 좀 아주 간사는 간사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정말 골프치러 가고 없으니까 위원장 맞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맞아. 나 또 여기 서기는 없는데 간사는 지명한다? 맞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시험은 좀 간단하니까요. 우리 오늘 이제 시험까지 해가지고 시험도 가끔씩 한 문제, 우리 작년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대상. 그러니까 정책은 무조건 나오고요. 심의원에. 요 시험도 하나는 나온다. 자, 특히 이제 그러지 우회로 저기 접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네요. 취소. 근데 이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작년도는 저 시험 공고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저 시험도 누가 시험을 시행하나 아주 쉬울 때는 뭐 장관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 우리 시험을 누가 낼까요? 시 도지사가. 도지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국장 아니고요. 시장 군수구청장도 아닙니다. 계십니다. 시 도지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시험 보면 서울시장이 계십니다. 저기 제주도면 제주도 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자격증 주대. 자격증 제일 아래 가면 누가 줬다고 거기 시도지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십니다. 세종시면은 뭐 아예 시장 군수 구청장도 없으니까 그냥 세종시장이 거기는 자, 저기 시장급이역입니다. 특광시의 시장급이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외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말을 안 들어먹으면 윗사람이 나타나. 누구라고요? 예외가 국장.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은 안 되고요. 그냥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도지사한테 의결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쟤는 그냥 알아서 매년 하고. 근데 장관은 갑자기 등장할 것 같으면 자, 애 떨어지니까 놀라니까 의결 거쳐라고 합니다. 너 전문가 아니니까 장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장관도 꼬리 팍 내린다고 했습니다. 쟤도 못해. 그리고 두 분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협회나 준정보기관 대학은 없어. 그입니다. 거기다가 맡길 수 있다. 정말 여기다가 대학 X. 대학에다가 시험을 맡길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육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때는 대학이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보실까요? 자, 미성년자 개인 또 시험 못 본다. 그럼 X입니다. 중학교 2학년도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그입니다. 애들 들을까 봐 겁난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사람인데 부정행위자. 자, 우리 작년도 언급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근데 무효 처분입니다. 부정은 커서 5년 동안, 3년 동안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시험 문제는 나중에 근무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법전에도 없는데 아주 황당했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결코 사유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결코 사유 또 12개 써볼 거예요. 거기에는 컨닝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파산자. 그리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머리에다 꼬꼬꼬 다니는 분. 이런 분들이 결코 사유지 부정행위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시험장을 못 가지 사무소는 가.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자격 취소자는 여기저기 아무데도 못 갑니다. 얘는 그냥 사무소 근무도 못된 자격 취소자. 근데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시험 응시 자격이 아예 정지가 되는데 그리고 사무소 근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사무소 아예 근무라도 되는데 여기는 근무도 안 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예 사무소도 쫓겨나고 시험장도 쫓겨나고 학원의 원장님만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3년 결제해놨으니까 계십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하여튼 우리 자격 주소는 여기 학원밖에 없습니다. 아, 자, 믿을 것이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시험 공고, 예정 공고. 그럼 이제 올해 공고 말고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공고는 바로 여기서 이제 예정 공고. 이제 매년 언제, 여기다 무슨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는데 말이 안 되고, 게임다. 매년 2월 28일까지. 제일 짧은 달이 있는 달, 게임다. 그 다음 이제 확정 공고 보실까요? 90일 전까지. 정말 여기도 옛날에는 60일인 적도 있었는데 90일 전까지 자, 시험 바로 공고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비싼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관보에도 나오고 예정 공고도 둘 다 나오고 라고 기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반환 한번 잘 볼까요? 전부 다 내주겠다. 근데 과오납 잘못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응시를 못했다. 이제 공단이 잘못해서 입니다. 이런 거 아예 안 될 정도인데 접수기간 내 아마 그렇게 취소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열흘 줄 건데 열흘 안에 접수를 하자마자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전부.
이렇게 접수기간 내에 출사방정 떨어진 사람 한 개도 없을 건데, 하여튼 이름은 전부입니다. 암만력입니다. 시험 본다고 했다가 아주 변덕도 심하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까지가 딱 전부입니다. 근데 접수 마감일 딱 열을 주는데, 접수 마감일 다음이니까 두 번째. 아주 전부 한 푼도 안 깎이는 전부를 놓쳤다. 다음번입니다. 많이 깎인다. 보셔야 됩니다. 반에 가깝다.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일. 뭐 70, 80 없습니다. 엄청 많이 깎이 여기입니다. 60일 60% 돌려주고 거의 반등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습니다. 근데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면 10월 20일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30일 날 시험 보니까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하면은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정말 아주 둘이 사이좋게 반등계입니다. 반등해갖고 공단 반 그리고 응시자 반 이렇게 돌려받고 끝나요. 열흘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답입니다. 열흘 후에는 절대 안 돌려주고, 그입니다. 가든지 말든지 몰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시험 과목은 아예 안 낼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 생각하고 전혀 너무 다르게, 2차가 선택형의 원칙이 아니란 겁니다. 논문형. 정말 아주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 돋는다. 논문형. 하얀 백지 주면 얼굴도 하얀 백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논문형. 근데 그거 어떻게 채점할 거예요? 이렇게 채점 못하니까 그냥 후다닥 해치우려고, 2차까지도 선택형으로 하는데 예외. 예외로 우리가 시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예 이 바닥에 오래 머무르면 선택형 말고 이제 아예 쓰는 문제. 간단하게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 구해봐라.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 얼마니? 이런 거 써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면제가 다음 회에, 해가 아니라 그입니다. 다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30 다음에는 31이고 31 다음에는 32고 아까 부득이한 사정 있으면 시험 못 볼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뭐 자격증을 2개월 이내에 아니요 1월 이내에 공고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냐 꼭 숫자 나오면 꼭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교부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부는 수수료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교부가 됐건 재교부가 됐건 자격증 교부했던 시도지사 주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영업지도 아니고 그입니다. 하여튼 자격증 잃어버리는 골치 아파. 왜냐하면 그 아래 시도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평생 따라가. 평생. 하여튼 자격증은 교부해준 시도지사. 근데 그 사람이 꼭 취소합니다. 그 사람이 써 있으니까 무조건 시도지사는 교부입니다. 서울에서 합격했다. 대전에서도 부산에서도 서울시장이 무조건 서울시장이 취소하고 나 잃어버리면 서울시장한테만입니다. 내 주소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예전에 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격증 부정사용 금지대 양도되어 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런 판례 아직 많이는 안 내봤는데 몇 건 정도는 스스로 썼다. 한 10건 중에서 두세 건 그래도 양도되어 옵니다. 다 써라. 이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한 건 이러면 좀 봐줄 수도 하여튼 몇 건 정도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대부분 썼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어라고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부동산 뉴스 대표는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는 유사명칭 2단이다. 자격증 없는 사람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유사 명칭. 근데 부동산 카페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여기도 유사 명칭. 공인중개사 유사해 보이잖아요. 형벌 받아요.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아. 자, 교도소 가.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이 약간 어려울 건데요. 근데 요거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시도지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그렇다고 이제 이거 다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딱 내보고 최근 아예 얼씬도 안 하긴 하는데 그리고 보다가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실무교육의 실시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맞아요. 시도사가 맞습니다. 연수도 맞고 시도사도 맞고 실무교육도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 공제사업의 승인. 근데 공제사업의 승인은 누가 합니까? 저기 협회 가서 나올 건데 국장. 국장입니다. 국장. 공제규정의 제정. 그 다음에 변경 다 승인 같은 것은 다 국장이야 합니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감독도 지휘단 국장. 이런 거 아주 애매하긴 할 건데 시도사가 그럼 어느 시가 알 건데 게임다. 이거는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게임다.
그다음 이제 공인 중에서 정책심의원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누구요? 차관. 차관이지. 아예 그냥 시도지사 관련도 없고 국장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되고 계십니다. 그 뭐냐 우르르 그냥 다 틀렸네. 1번 그냥 그 다음에 4번 5번 줄줄이 다 틀렸네. 그러니까 벌써 답은 나온 것 같다. 그 다음에 1번에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그렇죠? 당연히 여기도 지도감독도 국장. 사업자도 무조건 국장. 허리종목 사업자입니다. 일단 여기는 1번도 X. 그냥 기억만. 기억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왔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2번. 자, 2번에서 이제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별표 3개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2번 한번 잘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자, 이렇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미리, 맞습니다. 개인 또 장관이라고 바로, 아닙니다. 자,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맞아요. 장관 의결 거치라고 했다면 장관 하지 마세요. 그럼 장관 못해요. 자, 시도사는 매년 하니까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고 근데 장관 시행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맞았네. 자, 그러면 자, 2번부터 왜 틀렸을까요? 계락이 나오고 그리고 예정이 나오는데 뭔 90일 그럼 확정공고는 한 30일 만에 하니 아, 코앞에서 아주 급해 죽겠다 이러려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시험 시행기관장 맨날 바꿔치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이게 예정공고다 군대 90일 전까지 꼭 이렇게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계략을 90일이라고요? 2월 그렇죠? 매년 2월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는 계략적인 사항을 예정 공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말 어려워.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 보실까요? 자격취소자는 5년간 자격취소자입니다. 5년 어디서 봤지?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년이라고요? 그럼 컨닝한 사람은 3년입니까? 그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3년. 3년입니다. 숫자 살짝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공단 다 뒤집어 엎어지겠네. 접수기간 내인데 응시 수수료에 100분의 60을 반환한대요. 아닐 건데 얼마? 전부. 여기는 전부입니다. 접수기간 내. 전부. 다음.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 번이 62조개입니다. 이렇게 퍼센트 바꿔놓으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X 꼭 이렇게 나와볼 만한데 아직 심하게 안 나와봤어.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한테 공인중개사 저기 국장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꼼꼼히 보시면 이거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국장이 저렇게 한 거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를 한대요.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여기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 여기입니다. 도지사가 알아서 해야지 폼 닫는 게 국장이 하고 있겠니? 그입니다. 답은 바로 1번. 좀 간단해 보이지만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골라놓고 답을 바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도 한번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자격증하고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좀 유사하게 나왔던 것도 많이 바꿔봤습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상, 무상. 만약에 빌려줬는데 돈 안 받았대요. 그것도 허용되겠습니까?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맞죠? 당연합니다. 정말 유상무상 안 가려요. 하자 빌려줘 봐봐봐. 무조건 무료로 삼습니다. 준 사람 받은 사람 1학년 반에 나란히 입학시킵니다. 총성교도소 아주 동기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2번 보실까요? 이거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정말 아주 너무 어이없죠. 문자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개업공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저기 등록증을 좀 째려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정말 이렇게 나왔다고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자, 등록증인데 자격 취소입니까? 아니요. 자격증 그래야 됩니다. 자격증. 정말 이건 너무 어이없는 문제인데 출전들이 저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다 해갖고 아주 몇 번을 돌았을 겁니다. 2번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 문장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무자격자한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분배했지만 근데 무자격자한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중갱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면 그냥 커피나 타기하고 해석 잘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판례가 있었는데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중갱은 안 시켰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커피만 다
라고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중개행을 하도록 했으면은 대여행이 맞는데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중개가 아니다. 그리고 돈 나누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커피만 타게 하고 운전만 하고 그리고 돈이 나오면 반띵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여 아닙니다. 우리 판례도 대여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실까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예 중개사무소에서 동호회 형식으로 그다음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여기서 이제 무자격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동호회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 이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개사 동호회 형식으로 여기서 이제 봤었을 때는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됐을 건데. 근데 그냥 동호회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했을 때. 동업 형식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업 형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수익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얼마씩 이렇게 놀아먹는 식 그런 것들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거 아니고 동업 형식. 여기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은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자가 그다음에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공인주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중개업무 했을 때하고 동업 형식으로 했을 때하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서는 저렇게 뭐 심하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하실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 4번은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아까 3번은 이제 그렇게 심하게는 거의 안 내봤습니다. 4번은 별표 3개가 요거 이제 거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증 교부, 등록증 교부인데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제목은 요거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자 먼저 1번은 저기 2개월 이상하죠. 이렇게 내봤습니다. 합격자 결정 권고일로부터 이렇게 문장 길었을 때 2월 이내에 문장 또 길어졌습니다. 저 끝으로 가볼까요?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몇 개월 만에 교부한다고요? 1개월. 자, 1개월이니까 X. 이런 건 이제 다시는 안 넣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것도 엉뚱한 소리죠. 신청서를 제출. 누구라고요? 교부안입니다. 주소지 그래도 안 됩니다. 사무소도 아닙니다. 교부안 시도지사한테 거기다 제출해야 됩니다. 국장은 전혀 아니요. 그냥 공단 그래도 안 되게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이것도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못 쓰게 된 경우는 저기 등록증을 잡아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진짜 아주 환장하고 좀 자격증. 자격증 그래야 됩니다. 자꾸 요즘에 등록증 자격증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완전 달라. 등록증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고 증이 다르잖아. 주는 사람이 다르잖아. 그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X고 딱 3번 정도에 정답 했을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가시네 그럴 겁니다. 4번 해볼까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다음 달 열흘 협회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일단 맞습니다. 신고필증도 마찬가지고 중개업한다. 협회가 알아라. 여기다 거의 다 공제 가입하니까.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수료를 근데 여기는 교부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부니까. 이거 알고도 많이 당하실 겁니다. 재교부가 수수료 내지 축하 선물. 교부 때는 수수료 안 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맞을 건데 교부는 안 낸다. 그겁니다. 재교부가 낸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5번 보고 이제 OX만 보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것도 유사하게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대요. 자, 문장만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상호를 상호인 거 보니까 등록증입니다. 뭔 증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써보자. 무슨 공유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뭐 0.5씩 쓸 거예요? 안 돼. 얘기입니다. 땅이나 그렇게 쓸 수 있지. 얘기입니다. 니가 뭐 볼까요? 나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저기 3번 같은 거 4번 5번 줄줄이 틀렸네. 그 다음에 니가 뭐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거 이름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자격증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유사하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업번호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그 다음에 중개업으로 보조 근데 공인사 고용해서 보조하면 안 됩니까? 소속일 건데 보조도 가능하다. 수행도 되고 보조도 되고 입니다.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유 봐보실까요? 중개보조원한테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년 아 여기도 디귿이죠 디귿 자 기억년 디귿 아 여기도 이제 자 2번을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기억년 아 여기 이제 금지되어 있는 아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니을 답은 몇 번 2번 자 2번이 맞았습니다 2번 자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 요거 유사하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필수 체크에서 이제 6개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부정행위자는 아까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근데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무효 처분. 근데 이건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험 시행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근데 지금 무효 처분. 아직 안 내봤는데 5년만 신경쓸 게 아니라 무효 처분. 무효 처분 그래야 된다. 무효 처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옛날에 시험위원회가 잠시 있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그 다음에 5명 이상 제외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5명이라 7명 또 7명이라 11명 이거 완전 이상한 숫자입니다. 아주 예전에 잠시 있었을 때 내용이지 완전 X요. 2번 X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국토교통부의 위원장이 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그런 적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지명한다고요. 완전 이상해. 차관 그냥 차관이다. 차관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도, 그러니까 2번, 3번은 아주 예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실까요? 이제 회피. 회피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러면 제척기피 회피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원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대요. 회피가 아니라 기피. 제척도 아니고 기피 신청. 기피라고 해야 됩니다. 4번 같은 거 꼭 조심하세요. 그 세 개가 있으니까 좀 문장 막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원의 회의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을 둘 수 있다고요? 둔다. 둔다가 맞습니다. 둔다. 저놈은 간사가지고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책심의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시도사는 이게 맞을 것 같죠? 시도사는 따라야 한다. 근데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하나? 자격취득. 근데 이렇게는 안 내봤습니다. 자격 취득만 따라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수도 따라야 한다.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자격 취득을 정책심의회가 결정하게 되면 거기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만 자격 취득만 어차피 시험 문제는 시도사가 낼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것만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럼 오늘이 한 4개에서 5개입니다. 4개에서 5개. 그 정도 충분히 나오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좀 이제 프린트 말고 이제 제대로 나온 게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